그러면 얘를 까볼까? 이렇게 바나나 껍질 같은 거 있지 않아? 야? 꼼시 농장이에요. 그냥 놔둬. 나도? 어. 어, 먹었어. 아, 먹었다. 아, 이놈의 두더지. 오늘은 쪼꼼씨 농장의 메인 작물 히카마가 얼마나 자랐나 캐보아요. 얘도 먹었네. 이 밭에는 조금만 아이. 심었고요. 다른 밭에 아주 많이 심어놓아 어, 뭐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답니다. 에이. 히카마는 멕시코 감자라고도 하고 얀빈이라고도 해요. 약 80일에서 90일 정도 되었는데요. 대부분은 아이 주먹 정도 크기더라고요. 어떤 건 벌써 커다란 것도 나오기는 에이, 해요. 안 속가져서 캐도 먹었잖아. 히카마는 당뇨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 그럼 뭐가 문제가 있네. 두더지네. 그래서 천연인슐린이라고 불린답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굿. 두더지가 먹나 보다 얘를. 그리고 히카마로 깍두기 담가 먹어보셨어요? 부드러운 식감이나 맛이 환상 그 자체입니다. 단지 조금 원가가 비싸다는 것. 꼭 드셔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히카마의 맛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일단 잘 익은 배맛이 60%에 무 맛이 20%, 그리고 형언하지 못할 어떤 맛이 더 있어요. 저희 히카마는 비린맛이 전혀 없어서 정말 좋아요. 일단 드셔봐야 알지.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맛이 궁금하시면 글 남겨주세요. 400평 정도 심어놓았으니 맛 보실 만큼은 수확 되겠죠. 추가적으로 히카마가 좋은 점은요. 크기가 크더라도 맛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작물은 크기가 너무 크면 싱겁다느니 맛이 덜하다느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요놈은 작으나 크나 밀도가 같아서 맛이 똑같더라고요. 저는 이 점이 너무 좋았어요. 작년에는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핸드볼공 만한 크기로 크게 수확했어요. 먹기가 불편해서 올해에는 어른 주먹만큼 아담하게 키우려 해요. 히카마는 잎과 줄기는 먹으면 안 된답니다. 뿌리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상 보시면 콩처럼 열매가 탐스럽게 달려 있는데요. 먹을 수 있다면 참 좋으련만. 못 먹는 거라서 볼 때마다 아쉬워요. 두더지 식량 창고였는데 여기. 히카마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재배할 때에는 품종을 정말 잘 선택해야만 해요. 저희가 재배하는 이 품종은 히카마 중에 가장 맛있어요. 저희 품종은 수분이 많고요. 배맛과 무의 장점이 잘 어우러진 맛이랍니다. 비린내도 안 나요. 조그만 거 캐서 먹어봤는데 저희가 심은 히카마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뿌리 모양이 동글동글 예쁜 모양으로 잘 자라고 있고요. 두더지는 생각을 못했네. 그러게. 작년에는 없었거든. 히카마의 재배 기간은 100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발화 기간도 약간씩 다르다 보니 흙을 이쪽으로 하면 어떡해. 전반적으로 120일에서 150일 정도 되면 크기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올해에는 5월 중순 이후부터 말일까지 파종했어요. 80일째 캐보니 아직 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두 달 정도 더 있다가 10월 말 이후에 수확하려 해요. 저희 히카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멀쩡한 거 하나만 좀 해보자. 걘 또 두 개다 야.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쪼꼼씨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으로 땡기니까 위로 타고 흔들면서 한 번에 그걸 확 뽑으려고 그러니 되냐?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뽑아야지.
밤 행복의 불꽃을 춤추는 한 번에 땡기기 당연히 뜨거운 태양 아래 피어난 꿈 반짝이는 이슬 바늘 사랑도 피워 바람 속에 여기 봐봐 바람 나눌 티키타카 끝없는 꿈 끝없는 사랑 이제 시작이네